저 제가 최순실 씨를 좀 찾아뵈도 될까요?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우상이 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남부구치소로 최순실 씨가 이감이 됐는데 사실 수감 생활부터 검찰 수사까지 불만이 참 많았던 최순실 씨입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압박적이라서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의지가 있나 제가 정말 너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저런 어쨌든 저 구치소 내에서 좀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얘기도 하지만 팬레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잖아요. 그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의 분리수거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구치소에서 검찰에 요청을 했고 보냈는데, 문제는 남부구치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구치소에서 화제가 됐던 건 여기서 이제 아마도 서울구치소로 팬레터를 보낸 제소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출소하면 꼭좀 찾아뵈도 되겠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최순실 씨가 알려진 바대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재력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출소해서 좀 찾아가 보면 자기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런 걸 보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 가기 전부터 이게 화제가 됐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씁쓸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수혜 네. 변호사님, 이 구치소 내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일, 수용자들끼리 이게 있는 일인가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구치소나 교도소나 다 사람 사는 사회예요. 그렇죠, 속소판이에요. 거기에 예. 더 사실은 더좀 치열한 면들이 있는 거죠. 더그좀좀 지저분한 면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범털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구속이 됐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서서 시판 닦아준다는 사람도 나오고 뭐 이렇게 옆에서 한 번씩 눈 마주치려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 뭐 발을 밟는다든가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아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억측을 한번 해본다면 이 팬레터 보낸 사람들이 남자일 것 같고 혹시라도 이게 누구죠? 그 고영태와 관련돼서 아, 이 최순실에 대한 어떤 사생활에 대한 거에서 혹시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그건 진짜 팬레터가 혹시죠, 이수혜 아닐까? 변호사님? 예, 억측입니다. 그냥. 예. 참 이게 아무 희대의 사건이다 보니까 희대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최순실 씨에게 손편지, 팬레터를 보는 제소자들의 심리가 저희가 궁금해서 제작진이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 사람을 언론에서 대할 땐 비난하지만요, 앞에 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긍정적인 이미지든 부정적인 이미지든 관심을 갖다 가지고 나한테도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저명인사랑 자기가 이제 비슷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는 최순실 씨가 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뭐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실제로 최순실 씨의 그 재력 때문에 손편지를 보낼 경우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여섯 사람 중에 그 구치소 경험이 있는 것은 제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예. 변호사님들이야 이제 너무 뭐 접견처럼 말씀하시는 그 학생 때 네. 이제 뭐 있었는데 그게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범털이라고 있습니다. 범털. 범털이라는 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거물급들, 뭐 조폭, 두목이라든지. 근데 가장 인기 있는 범털이 누군가 하면 구치소는 요즘 어떤지 모르 예전에는 이 전공별로 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놈들 방, 조폭방, 그걸 전공이라고 하나요? 전공이죠. 각기 전공이 있으니까. 예. 그다음 경제사범, 뭐 등등등등 성범죄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죄목 분류가 좀 그렇죠. 다른가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죄목끼리 이제 이렇게 구치소에서 이제 수감이 돼 있는데. 그 사람도 가장 인기 있는 방이 이제 경제사범방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나가서 뭔가 네트워크인데, 인생이 네트워크인데 구치소라고 네트워크 필요 없겠습니까? 그럼 나가서 우리가 서울구치소에 어느 기간에 같이, 운동 시간에 같이 보고 있는데, 예. 나가서 우리 김종석, 우리 그 회장님이 굉장히 부유하면 제가 나가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면, 그런데. 혹여나 또뭐 취직자리가 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아까 말했듯이 뭐 사회니까, 갖춰진 거니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있는 것이고, 저는 아마 이 최순실 씨 정도면 당연히 접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혹여나 무슨 개인적 인연이 돼서
다음에 이제 수감생활 끝내고 나왔을 때 인연이 된다면 뭐 그분들이야 나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치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웃기긴 한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기분이 드는데 백 변호사님. 아까 네. 뭐 박상훈 선생님이 저 재력과 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구속 중에 어떻게 최순 씨가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좀 신기하죠. 지금 총 갚은 상환한 금액이 6억 6천 2백만 원인데 하나는 강원도 목장용지를 담보로 해서 3억 5천만 원을 빌렸던 것을 2016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이제 갚았던 거고요. 이것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동 미승빌딩을 담보로 해서 3억 1,200만 원 정도 대출받은 것도 올해 2월, 그러니까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 전에 상환을 했는데,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누가 있을까? 그렇죠. 최순실 씨는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고 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해서 변호인을 제외하고 아무도 접견을 못 하겠었죠. 그러면 유일하게 최순실을 접견했던 사람은 이경재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경재 변호사가 본인 돈을 이렇게 대출 갚았을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환을 좀 부탁을 하고 이경재 변호사의 주도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걸 나와서 이 돈을 어디에서 누가 했는지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구치소 안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돈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고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참 어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안에서 확실한 거는 이 최순실이 그 돈에 대해서 약간 집착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건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빚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구속 수감 중에도 갚는군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인기가 있죠. 아, 결론은 그래서 펠레터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또 다른 인물이 이 최순실 씨와는 다른 이유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최순실 정유라 측에게 제공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관있다. 아주 핵심이다. 들었죠? 최근에 와갖고는 많이 들었고요. 그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말 의원님 저 송구스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오늘 재판에 이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참 많이 야위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뭐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참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방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데 뭐 책이나 침구류 이런 거 정리도 잘 하고 뭐 그 식사 관식 나오는 거 1,440원. 그 관식도 모두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뭐 체력 관리도 달리기를 하면서 잘 하고 있고, 뭐 그 외 시간에는 신문도 열심히 보고, 뭐 종교 서적 책도 다 읽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뭐 일간 보도에서 그런 게 있었죠. 특검에서 그래도 재벌 집 아들이니까 그래서 탕수육을 시켜주려고 그랬더니 아, 나 그냥 자장면이면 된다 그래서 자장면을 남기지 않고 먹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글쎄 이제 인생사라는 게 뭐 세홍시마라고 하잖아요. 이런 구속 상황에서 이제 뭐 본인이 또 그 교훈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던 모습 그 영상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 왼쪽인가 오른손에 그 쇼핑백을 들고 그렇죠. 나오면서 그, 뭐, 비서진한테 나오면서 딱 그 쇼핑백을 더 넘길 때 그 모습은 그렇게 고문고문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적응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삼성으로서는 뭐 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저는 이재용 부회장도 이게 위기이면서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화면이 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때 이제 기각됐을 때 저 봉투를, 흰 봉투. 쇼핑백을 썼던 모습도 저도 기억이 나요. 어찌됐건 지금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네. 날인데 그 종교 소적을 좀 심취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구치소 안에서 이제 책을 읽을 때 제일 많이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성경이나 종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 기존에 이재용 부회장이 바깥에 살았을 때 경영을 책임질 때와 달리 정말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뭔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뭐 독서를 하면서 좀 이 화를 좀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취지로 보통 이제 종교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아까 알려진 대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외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어쨌건 우리나라 제일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 안에서 또 무언가 구설에 휩싸이게 되면 나중에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미칠 그럼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좀 소위 모범적으로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건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관련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장에도 지금 본인의 이런 태도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최대한 그 안에서 문제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저희 오늘 영상도 확인을 해보셨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첫 재판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외의 인물이 이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화면 보시죠.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박영수 특검이 직접 재판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이렇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온 건 처음이잖아요. 이제 그만큼 박영수 특검이 가장 사활을 걸었던 문제가 이 삼성 이제 뇌물죄 기소였는데 이제 구속이라는 그 1차 가문에서는 실패했다가 2차에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유죄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뇌물죄에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정치적 파장도 대단해요.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그 논리가 그대로 또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처음부터 상황.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특검이 글쎄 이 표현 먹튀 특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뭐 특검이 엄청난 타격을 그러니까 이미 없어진 특검이지만 이후에 그 뭐라 그럴까요? 다시 되돌아가서 굉장히 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뇌물죄의 유죄를 받아내는 데 있어 박영수 특검이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의 형사사건은 수사하는 검사 따로 있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검사가 따로 있어요. 이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이 수사도 하고 공판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특검에서의 그 보조검사들이 그 지금 공판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박영수 특검이 등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도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이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하고 저 윤석영 수사팀장 대단히 오랜만에 화면에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백 변호사님. 네. 삼성 얘기 이재용 부회장은 뭐 뇌물죄를 어쨌든 전면 부인할 이제 전략을 당연히 세웠겠지만 오늘 한 단독 보도 다른 언론의 이제 보도를 보니까 장시호 씨가 아침에 퀵으로 이제 10억 원 청구서를 보냈다는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관련해서 삼성에 기획안을 보내고 그리고 18일 뒤에 10억 원 이상의 돈이 이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지시를 했고 장시호가 퀵 서비스 그 통화 내역 같은 거 확인이 된 겁니다. 퀵 서비스를 불러서 이 기획안을 삼성 측에 보냈다라는 건데 삼성이 이 부분은 시인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 시인을 했는데 이 시인을 해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삼성 측의 입장은 우리는 강요를 받았다. 강요의 피해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이제 해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걸 보면 단면으로 알 수 있는 건 최순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최순실의 한마디로 장시호가 퀵 서비스를 불러서 이 기획안을 보내고 그걸 삼성이 받고 받은 삼성이 한 2주간 고민하다가 10억 원을 거기다 입금을 했다라는 것 그 과정을 보면 최순실의 역할이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최순실 목소리 들었던 것처럼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는 최순실의 목소리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이 사건의 단면만 봐도 최순실 씨의 힘이 정말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1등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최순실 씨 그런 말 한마디에 또 기획안 그런 거 한 거나에 돈을 보냈어요. 착착착 보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웬만한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실체에 대해서 삼성이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저쪽에서는 절대 청탁이 나오는 거 없었다고 하지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밀착 관계가 있던 걸 알고 삼성으로서는 최순실 씨를 최소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기 회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 그 점에 대해서 최순실 자기 힘을 가지고 또 이익을, 사익을 지금 뭐 엄청나게 취한 것이죠. 뇌물죄 첫 재판 이재용 부회장 얘기와 그리고 최순실 씨의 구치소, 교도소에서 인기 폭발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